네, 안녕하세요. AP 투자연구소의 윤서무 팀장입니다. 오늘 알아볼 기업은 레고캠 바이오고요. 코드번호 141080입니다. 현재 12월 30일, 올해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그리고 4시 19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올 한해 정말로 고생 많으셨고요. 그다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다음에 주말 연휴를 앞두고 있는데 가족분들이랑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그리고 내년에도 항상 건강하고 좋은 수익 가져가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데 있어서 저도 함께 갔으면 좋겠다라는 의견 드리면서 오늘 리뷰를 시작하게 될것 같고요. 오늘 장중에 급등을 했었어요. 진짜 한제 9.18%? 약간 9.18%면은 VI 가격을 앞두고 약간 조정을 좀 강하게 받은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급등을 하긴 했었다. 네, 급등을 했었다 이후에. 근데 솔직히 제가 이제 리뷰를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이랑 이제 9월 달부터 만나서 리뷰를 하고 있는데 거의 한 3, 4일? 3, 4일 제외하고는 거의 매일같이 하고 있어요, 레오겐 바이오 같은 경우에. 근데 뭐 도움이 되시는 분들도 계셨을 거고 도움이 또안 되시는 분들도 계셨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전 레오켐바이오에 대해서 리뷰를 하면서 상당히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제가 틀린 부분들도 최근에 한번 있었죠. 최근에 한번 있었고, 그 외에는 저는 분석을 그래도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좀 운이 좋아 가지고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잘 분석을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해보고 있고, 레오켐 바이오 같은 경우에 다시 한번더 고가를 높이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네, 정말 어떻게 보면은 다시 한번 더 신고가를 쓰는, 최고가 74,900원, 그리고 이전의 고가가 74,200원인데, 네, 다시 한번 더 최고가를 쓰는 흐름을 보였고요. 뭐 물론 기대했던 엄청나게 큰 상승이 나오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내년에는 또 그런 부분들을 기대해 볼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올한해그 어제 인터뷰에서도 읽어드렸다시피 올한해네 건의 기술 이전 소식을 들려줬었고,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렇게 기술 이전을 잘 하고 있는 기업이 있었나요? 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혁신 신약 부분인데도 네, 흑자를 기록하는 기업. 네, 물론 적자가 더 많긴 한데 흑자를 혁신 신약 부분에서 흑자를 기록했다라는 거는 앞으로도 우리나라 제약바이오가 한층 더 업그레이드가 되었다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올한해 마무리를 좀 하게 될것 같고요. 일단 ADC 기술에 대해서 저도 제일 처음에 상당히 어려웠던 기술이고, 그러면서 저도 뭐 여러 군데를 찾아보고, 그래도 제가 저도 이제 그렇게 머리가 좋은 편이 아니거든요. 제가 머리가 좋진 않다 보니까 그냥 외웠어요. 네, 외우고 그냥 항체의 하한 물질을 결합해서 세포 내부에 있는 독성 물질을 방출한다, 그리고 암세포를 죽이는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근데 좀 놀라웠던 게 시장 잠재력이었어요. 2026년까지 연평균 37%의 시장 성장률이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얘기가 나와가지고, 그러면은 반도체 쪽이 연평균 한7% 정도 되는데 이 ADC 관련해서는 37%니까 상당히 큰 성장률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근데 거기서도 ADC 플랫폼을 가진 기업들 중에서도 상당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물론 많죠. 해외에도 시애틀 제네틱스라는 회사도 유명하고, 그리고 잘하고 있는 기업들도 많은데, 그래도 한 9월달, 10월달이었나요? ADC, 월드 ADC 어워즈에서 3년 연속 1등을 했던 기업이 이제 레오켄 바이오다. 그리고 올해 네 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앞으로도 기대되는 파이프라인이 다수 더 많이 있다라는 게 보유하고 있고, 다더 있다라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그래서 네, 오늘 이번 한 해는 좀 이번 한해 흐름은 좀 답답한 흐름이 전개된 건 맞죠. 6월 달부터 어떻게 보면은 실질적으로 추세라고 말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거든요. 6개월간 이 안에서 놀았습니다. 근데 추세가 터지게 되면은 이 구간은 그 차트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게 되냐면은 매직 기간이라고 봐요. 결국에는 방향성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네, 방향성이 중요한 건데,
방향성이 어쨌든 지금 자꾸 위로 올라가려는 힘을 보여준다는 거는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는 건 긍정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뭔가의 큰 장대 양봉이 필요하고 장대 양봉이 터지고 난 뒤에서는 네. 이제 탈 만한 사람들은 탔을 것 같고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 더큰 상승이 기대해도 아마 매수세는 계속해서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상당히 긍정적이다라고 볼수 있을 것 같고 뭐 물론 긍정적이었다라고 해서 뭐100%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흐름 자체는 상당히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년에도 그 회사가 기획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10년간을 봤을 때 ADC 기업 중에서 글로벌 1위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레오켄 바이오인데 이런 목표를 잘 수행해 줄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네. 현재 그 부분에 있어서 좀 마무리를 하게 될것 같고요. 너무 빠른가요? 주봉을 이제 마무리를 봐야 되겠죠. 네, 주봉 같은 경우에는 결과론적으로 얘기를 해드릴게요. 결과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게 되면은 이전에 매물대에서 지지를 받았다. 결과론적입니다. 저는 여기 저점을 못 잡았어요. 여러분, 전 하루에 매일 리뷰를 하고 있어요. 제가 못 잡았는데 잡았다라고 하지도 않고 그 다음에 제가 잘못된 분석을 했는데 잘했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근데 이제 결과론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구간은 지켜졌구나. 꼬리가 달리면서 지켜졌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은 이 구간은 이제 지지선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어려운 내용 아니죠? 네. 자, 여기 이 구간 있죠? 이 구간은 이제 지지선이라고 사람들은 판단할 겁니다. 주봉이나 자, 월봉도 마찬가지고요. 월봉도 이 구간은 이제는 지지선이라고 판단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는 이제 추세가 나올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으로 해서 이제 올라갈 날이 얼마 멀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물론 제 의견이 틀릴 수도 있어요. 틀리면은 대응을 해야 되겠죠. 대응 관점에서 어떻게 이제 잡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지만 내년에는 근데 좀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요. 개인적으로는요. 그리고 최근에 이제 분석을 했던 거는 이제 60분 봉 정도를 보면서 이제 분석을 했었죠. 네. 자, 여러분들 여기서 제가 틀린 분석을 했었죠. 자, 손절했어요. 만약에 제가 내려가는 데 있어서 박스권 하단이 이탈이 되는 자, 여기 이런 구간이 이탈이 나오 여기 아 여기였죠. 아 여기가 아니라 여기였죠. 여기서 제가 매수 분석을 했었죠. 네. 손절했어요. 근데 더 비슷한 가격에서 다시 잡죠. 네. 다시 잡습니다. 이런 데서 네, 다시 잡아요. 그러니까 약간 싸게 산건 맞는데 결국에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하게 되면은. 잡을 만한 구간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거죠. 네, 잡을 만한 구간들도 분명히 있었고 이런 패턴을 보고 있었죠, 최근에. 네, 이런 패턴.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플래그 패턴이라고 해서 깃발 형태의 패턴이라고 하는데 간소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런 흐름이에요. 네,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네, 이런 깃발 형태의 패턴이에요. 그리고 좀 전문 용어를 쓴다라고 하면 ABCD 패턴이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최소한의 상승폭을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이 정도의 상승폭을 기대한다라고 했죠. 이 정도의 상승폭. 그러면 상승폭은 어느 정도 나왔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최소는 이거고 최대는 당분간은 이 정도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끝점에서 시작했던 네.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 정도로 가주는가? 네, 이 정도의 상승폭을 열어두고 거래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물론 비쌀 수도 있어요. 비싸지만 비싸게 사서 더 비싸게 팔수 있는 자리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쌀때 사야만 주식을 잘하는 거냐?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결국 추세의 거래를 해야 되는데 비싸게 사더라도 좀 비싸게 팔수 있는 자리가 발생이 된다라고 하면은 해볼 만한 싸움이다라는 관점에서. 네, 결국에는 손절을 할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겠죠, 여러분들. 네. 그러니까 내가 밑에서 잡았다라고 하면은 계속 들고 가는 게 맞아요. 근데 또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신규로 이거 매수 타점 좀 잡아주세요라고 하시는 분들도 여러 명 있더라고요. 어디서 매수해야 돼요? 이런 질문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지 말아야 될 구간들이 있고 사야 될 구간들이 있는데 사야 된다라고 하면은 저라면은 이제 이런 패턴이 나왔죠. 자, 생각보다 탄력적이죠. 네, 여기 돌파되고 나서 제가 이때부터 산다라고 했잖아요. 이날부터 사야 된다. 가죠? 네, 갑니다. 지금까지 한번 빼고 다 맞았어요. 네, 나름 한번 빼고 다 맞았습니다. 여기서 얼마 정도 수익이 난 거지? 대략적으로 한 12%? 내가 만약에 이날 못 잡았다라고 하더라도 한 12%? 네. 12% 정도 수익권을 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여기서 또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으니까 처음 보신 분들은 어디를 기준점 잡냐면은 한이 정도 라인을 지켜보세요. 네. 69,300원. 네, 69,300원 라인이나 아니면은 여기서 15분 봉종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15분 봉 정도를 활용한다라고 하면은 61.8. 네, 잠시만요. 네, 네, 그래도 69,300원입니다. 네, 69,300원 라인을 주목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69,300원, 500원 라인. 네, 이 라인을 한번 주목해서 보세요. 네, 실질적으로 온다라고 하면은 여기는 이제 지지선이 되었거든요. 생각보다 단단한 지지선이 되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요일 시장에 이런 데가 온다라고 하면은 또 매수를 받아볼 만하죠. 네, 이런 자리는 이런 저점보다 약간 낮게 손절을 걸고 네, 다시 한번 또 올라가는데 베팅해 볼수 있는 자리는 맞다라는 의견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한해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고 저도 이제 리뷰하면서 재밌기도 하고 힘든 날도 있었는데 방향성이 안 나올 때는 솔직히 힘들거든요. 그래도 최근에 방향성이 잘 나와서 어떻게 보면은 이전에는 그냥 추세선만 딱 그려놓고 여기 지켜주면 갑니다. 여기 지켜주면 갑니다라고만 했는데 지금은 올라가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제가 바라보는 여러 다양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공유할 수 있어서 되게 기쁘고요. 그다음에 내년에도 또 어려운 상황이 또 분명히 올 거예요. 항상 긍정적이지는 않는데 긍정적인 낙관적인 시장이 있으면은 또 비낙관적인 시장도 있기 때문에 항상 좀 힘들 때도 그렇고 좋을 때도 그렇고 항상 옆에서 리뷰하는 네, 리뷰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항상 성공 투자하십시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요.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시고 웹사이트 상단에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로 갈수 있는 링크가 나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홈페이지로 접속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화면 가운데 라이브로 깜빡깜빡하는 게 보이시죠? 그 밑에 2020년 무료 추천 종목이 있습니다. 클릭하시게 되면 매일매일 저희 소장님께서 댓글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12월 18일, 12월 17일, 12월 16일 계속해서 매일매일 추천 도와드리고 있고요. 오늘의 추천 종목의 동향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7시 25분부터 댓글 리딩에 들어가신 걸볼 수가 있고요. 간밤에 있었던 미증시에 대한 설명부터 상승과 하락에 대한 이유까지 댓글로써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9시가 되면 추천 종목이 나가게 되는데요.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수젠텍이 추천이 나왔고요. 현재가 25,100원 기준 매수, 1차 목표가 25,850원, 손절가 24,000원으로 대응합니다. 라고 이제 목표가와 손절가가 같이 제시가 됩니다. 그랬을 때 주가가 상승하게 되어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댓글로서 리딩을 도와드리고 있고요. 하락하면 하락하게 되었다고 손절에 대한 리딩도 함께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이 무료 추천 종목은 로그인을 하지 않아도 누구나 다볼수 있는 공개되어 있는 댓글 리딩이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오셔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